네, 저는 오늘 이제 상해혁신 조직이라고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 단어들은 좀 쑥스럽지만 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집단이 있죠. 자기 이익 추구 집단은. 그 중에서 기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익 추구 집단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넘어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조직이 성공적인 조직이고 그런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는 걸 알게 되면서 협력이라는 굉장히 뻔한 단어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협력이 키워드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슬라이드에서 협력의 역할, 창의혁신 조직에서 키워드는 협력, 협력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 직장인의 필수 요구 역량이 무엇일까요? AI 시대의 직장인의 필수 요구 역량, 창의성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그중에 창의성이 가장 많이 이제 순위가 상승했고요. 많은 분야에서 창의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 다 연구하고 계시죠. 예. 네, 경영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성 연구의 동향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일단 개인의 창의성을 unit of analysis로 연구하고 있고요. 한 개인의 창의성, 그리고 그것의 좀 집합체인 팀의 창의성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개인과 팀의 이 상호작용으로 창의혁신 조직, 그러니까 조직 레벨의 창의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경영학 분야에서의 창의성 연구 동향이고요. 퀴즈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정답은 모두 다가 정답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답이 없는 창의적인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럴까요? 그럼 창의성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정의는 경영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아마빌이라는 그런 학자가 제시한 정의성이 지금 우리 분야에서 가장 정설로 되어 있는 정의인데요. 창의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역량이다. 보통 사람들의 행복감은 창의성 높일까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인 건 행복감과 자유. 행복감하고 자유 때 왜 좋긴 해요. 근데 그럴 때 작용하는 게 인지적인 유연성이에요. 굉장히 사고작용이 플루언트해진다 그럽니다. 관계 갈등과 직무 불만족도 창의성을 높여요. 근데 부정적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났어요. 어떤 사람과 이제 동료와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 갈등.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창의성 연구하는 자들이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인지적인 지속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상황은 인지적인 지속성, 뎁스를 증가함으로써 왜 이 현상이 일어났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하면서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행복감이나 자유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인지적인 유연성을 증가하면서 굉장히 동떨어진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연구는 긍정적인 감정이 창의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높입니다.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가 보이는 학생들도 창의적이에요. 하지만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은 학생들도 창의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감정만이 창의적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감정이 작용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을 높이는 컬러는 무엇일까요? 블루죠, 블루. 제 슬라이드 톤이 어떤가요? 예, 블루입니다. 그래서 블루가 창의성을 높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타부서와 회식. 타부서와 회식하면서 왜 이게 올라가냐면요.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만 정보 교환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타부서 회식하면서 그 사람을 더 알게 되고 본인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올라가게 되죠. AI와 창의성. 네,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AI가 직원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직원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AI, 여전히 AI 시대에도 인간의 전문성과 인간의 역량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전문성과 인간의 역량이 AI와 협력을 했을 때 더 창의성이 높아지고 회사의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이 연구만 저희 분야에 나와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인간의 창의성에 미친 영향에는 여전히 인간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지만 한 2050년 이상쯤 되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태까지 개인 창의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많은 일들이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개인의 창의성과 팀 창의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의 창의성은 인지적인 작용이에요.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팀의 창의성은 물론 인지가 포함이 되죠. 하지만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팀 창의성은 단순한 인지작용이 아니라 소셜 작용이에요.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학생들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 오잖아요. 그냥 그 친구들이 하이스트에 와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소통을 증진시키고 팀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오즈본이라는 심리학자가 브레인스토밍의 특정한 룰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브레인스토밍 합시다라고 해서 그냥 진짜 아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인스토밍도 규칙이 있어요. 특정한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아이디어, 퀀터티라는 용어를 했는데요. 일단 아이디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리더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려해야 되느냐? 일단 무조건 표현하기 룰. 일단은 모든 아이디어, 우리 팀원이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일단 무조건 표현하도록 장려를 해야 돼요. 표현했을 때 팀원들이 그것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평가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셀렉트하는 단계에서는 평가를 해야겠죠. 그 두 단계를 나누셔야 돼요. 혼합해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아이디어를 평가하면은 이게 혼선이 일어나면서 임플로이, 팀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팀원들은 어떤 한 팀원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다른 팀원은 그 아이디어를 더 정교화해서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본인이 더 좋게 만들고 그 다음 팀원은 더 그 아이디어를 더 정교하게 해서 더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시죠? 그럴 때 또 최근에 연구 결과는 이제 감사라는 감정입니다. 감사 이모션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나 또 외부로부터 받은 혜택, 그러니까 그 혜택을 감사하는 그런 필링인데 이 감사 감정이 다른 긍정 감정과 다른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감사 감정에. 감사 감정도 이제 긍정 감정의 한 종류인데 해피니스도 긍정 감정이죠. 이 특징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감사 감정은 일단 느끼면 자기 중심성이 감소합니다. 이타심이 증가해요. 내가 원래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삶의 만족감과 웰빙이 증가하고 이제 탐욕이 감소하면서 윤리적인 행동도 늘어들고 또 협력 동기가 이제 증진이 됩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감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감사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 네, 눈을 감으시고 네, 감사하는 감정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네. 어느 날 우연히 우울증 연구를 읽다가 재미있는 연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션트들한테 약물 치료를 하죠. 근데 약물 치료와 감사 일기를 병행한 그룹과 단순히 약물 치료를 한 그룹, 약물 치료를 안 한 그룹 이렇게 그룹을 비교했는데 첫 번째 그룹,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감사 저널링을 한 그룹이 가장 많이 그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그 단순히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를 쓴 거예요. 감사한 일들을. 근데 그게 약물 치료와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좋은 효과를 가진 거죠. 감사라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안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재구성하게 도와줍니다. 리프레임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 안 좋은 일이 더 나를 발전시킨다라고 리프레이밍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럼으로써 우울증 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제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디어 정교화,
감사의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이제 감사하는 걸 느꼈을 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돕고자 하는 협력 동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감사와 팀 창의성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 팀워크를 시작하기 전에 네,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죠. 감사를 팀 문화로 정착하면 좋습니다. 감사의 날, Thank you day를 이제 하는 거죠. 팀 내부에서 팀원들 서로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팀 리더에게, 또는 팀원에게, 또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땡큐 데이를 가지면 좋다. 지난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무슨 날이었는지? 상호 존중의 날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11월 11일? 네, 다가오는 12월 11일도 상호 존중의 날입니다. 상호 존중을 하면 감사의 마음이 더 증가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호 존중하게 되겠죠. 창의혁신 조직으로 가기 위해 그럼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카리스마 리더십. 예, 지금도 그것이 효과가 과거만큼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세대는 어디서 동기가 증진되느냐, 어디서 더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어하고, 어디서 더 그들의 업무 동기가 향상되느냐, 수평적 관계에서요. 디지털 세대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동기부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끌어야 되는 팔로워들의 세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팀 전체가 리더가 되는 공유 리더십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닌 팀 전체가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있고 이제 팀원들, 팔로워들, 구성원 다 같은 용어입니다. 공유 리더십은 보세요. 리더는, 리더의 역할은 팀원들과 협력하는 동료의 역할입니다. 협력하는 동료의 역할이에요. 이게 공유 리더십입니다. 자, 그럼 공유 리더십 뭐냐? 모든 팀원이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본인의 전문성과 본인의 정보, 본인의 지식을 갖고 최대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리더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공유 리더십의 성패는 리더와 구성원, 또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정보 교환과 소통, 지식의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임플로이가 아닌 팀원 전체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고 그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이 공유 리더십인 거예요. 이끌고 있는 팀원들이 무엇을 알고 누구를 아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리더의 역할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야 그거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과 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 리더십은 한 번, 원타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공유 리더십이나 뭐 특정한 리더십의 효과는 리더의 특정한 행동의 변화 또는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해요. 진정으로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 공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 리더십은 동료들과 팀원을 동료로 함께 가는,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창의혁신 조직, 창의성은 개인의 탁월한 인지 능력 이상으로 사회적인 소통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더욱 좋게 발전시키는 소통을 합니다. 공유 리더십은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몰입과 동기를 증진시키고, 또 서로 다른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고 유용한 생각을 해내면서 조직 전체에 궁극적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AI 리더는 강력한 리더보다, 예전엔 좋았습니다. 강력한 리더가 덜 리더다운 리더, 팀원과 구성원과 팔로워와 협력하는 동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을 이제 간디가 하셨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가야 되는 동료들, 워크포스가 변하고 있죠. 네, 우리 리더도 변해야 되는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늘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네. 특히 이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조직이라든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석세스풀한 사람이 오늘 이야기한 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엄청난 파워 그립을 추구하고 또 그 말 잘 들면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응징하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징기스칸의 그런 그 옛날에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네. 주위에서 보면 네. 보통 성공이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기업의 그런 리더십들을 보면 그래서 그 혼란스럽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있을까요? 지금 학장님 얘기하셨을 때 이제 떠오른 리더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떠올랐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리더 한 사람이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직을 발전하는 것은 전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스티브 잡스도 완전히 카리스마틱하고 그렇게 뭐 굉장히 코어스만 리더십만 보인 건 아닙니다. 되게 잘했던 게 있어요. 인파워먼트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 구성원한테 전격적인 권한을 주고 그리고 보상을 철저히 하는 인파워먼트, 기존의 긍정적인 행동, 그러니까 카리스마 리더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 그런 인파워먼트 리더십도 스티브 잡스가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워낙 더 보이는 그런 리더십이 조금 더 커리스마틱한 게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 스티브 잡스 그것만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발전했을 거라고는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오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중에 아까 이제 공유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제가 늘 고민하던 부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수직 사회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어요. 거의 네. 대기업도 굉장히 성공했고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됐고 그러면서 오늘 강의의 요점은 이제 공유 리더십이 나오면서 수평 사회로의 전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주문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네. 수직 사회를 우리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빠르게 발전했고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네. 이제 수평 사회를 가보면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굉장히 조직이 따뜻하고 다들 동기부여가 돼 있고 그런데 좀 느려지지 않을까 조직이 네. 이런 이제 걱정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느린 사회로 다시 우리가 수평 사회로 다시 가야 되느냐 왜 바꿔야 되느냐 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성공 사례를 지금까지 수직 사회를 통해서 걷어왔고 네. 그거를 지금까지 보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약간 느려질 수도 있는 수평 사회로 왜 가야 되느냐 요거는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답은 네, 가야 됩니다. 네. 단순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 리더십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런 빠르게 가고 있는 리더십이 효과가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달라지고 있는 워크포스와 달라지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시드는 일단은 초장님의 학생들도 해마다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강의실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2007년에 카이스트에 왔는데 그때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들하고 지금 2023년에 학생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2007년에 왔을 때는 이렇게 다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지금 리더십 좋습니다. 그렇게 가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리더십에는 그게 효과적일 거라거나 We don't know.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네. 예, 정말 진정한 감사를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면은 좋은데 네. 그보다 더 좋은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보상이.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오늘 창의적인 리더십을 들었지만 돌아가서는 창의적이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해야지만 먹고 산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근데 언젠가는 이거를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이 다 같이 결단을 하고 또 네. 트랜지션이 일어날까? 창의적일 때 뭐 예를 들어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뭐 상을 준다든지 이런 걸 연결했을 때는 창의성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핵심은 창의성과 보상을 연결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 들으면서 계속 반성을 하고 혹시 이 차장님이 저를 생각하고서 강의 자리 만드신 거 아닐까?
저 시끄러우신 거죠? 아, 예. 네. 네. 많이 배웠고 반성하고 그랬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그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의 혹탄 회장을 만났어요. 네. 그 회장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한국이 그동안에는 이노베이션에서는 굉장히 급성장하다가 최근 3-4년 사이부터 네.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삼성도 보면은 그렇다. 그러면서 카이스트가 그걸 이어나가기 바란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한테는 덕담을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외부에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렵죠? 너무 다 질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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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네. 거예요. 총장님을 향한 그런 슬라이드가 아니었느냐. 전 총장님 뉴욕에 계신 줄 알고 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예. 저는 잘은 모르는데요. 그 정체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워크포스가 드라마틱컬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이제 저희 둘째 아이는 알파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네. 그런데 근데 엄청 잘해요 기기 뭐 디지털. 근데 우리나라가 산업 그 발전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이 뭐든지 빨리빨리 잘하는 거. 변화에 급격하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도 그만큼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거 어느 정도의 그런 기존의 스크립트 스키마를 가지고 넥스트 단계를 사람들은 예측을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트라이얼 에러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저는 미시적인 조직을 연구하기 때문에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했고요. 여기 계신 뭐 다른 분들 또 뭐 화면에 계신 분들 뭐 거시적인 조직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더 좋은 대답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긴 강연해 주신 우리 그 이수진 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